다 쓴 기름까지 쓱입니다. 자,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. 영상 만나보시죠. 불 꺼진 가게 앞을 서성이는 저 검은 그림자. 자, 가까이 다가오더니 말이죠. 자, 입간판 뒤에 쌓아둔 기름통을 양손에 번쩍 차차차차차차차차 어디론가 들고 갑니다. 자,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, 저 사람. 이번에도 기름통을 번쩍 으라차차차차차차 들더니 또 챙겨 들고 이만 총총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딱 봐도 기름도둑 같은데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, 저거 바로 폐유랍니다. 폐유, 그거 갖다가 어디에 쓰려고? 사실은 폐유라고 해서 그냥 버리는 기름은 아니라고 합니다. 이 일 자체는 지난 22일하고 24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영등포구의 물레동에 있는 한 치킨 주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름이긴 하지만 저 폐기름이 보통 한 그 통에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. 어, 진짜요? 네, 폐기물에 붙여서 그렇게 수거를 해가서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. 그냥 버리는 물건이 아닌 겁니다. 근데 7통을 훔쳤으니까 14만 원어치인 거고요. 저 주점에서는 식용유 업체에 저 폐기름을 반납을 하고 대신 차액만큼 돈을 지급하고 새 기름을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새 기름값만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. 저 폐기름 쓸 데가 있다는 거,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. 어떻게 알고 훔쳐갔는지. 그리고 보면 CCTV에 안 잡히게 멀리 차를 세워놓고 저렇게 훔쳐간 겁니다. 왠지 이런 사정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.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. 와우!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.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.